예, 파란색은 속에는 있지만 빨강보다 아래다. 그 와중에 초록색은 없다. 남산 이경규 씨? 위에 저 소나무. 위에 있는 빨간색이 좋다? 이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게더 낫다. 북쪽에 있는 게 낫다. 이지용 씨 말할 때마다 제 방송이 폭파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제 좀 자제를 좀.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춤 맞짱통 14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농객분들과 함께 무지성 맞짱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제2호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제2호 김영준입니다. 에이차이.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계신 농객분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럭키 백수 이진용 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RGB 중 본원적인, 근원적인 색은 이라는 주제로 무지성 맞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이오 씨, 김영준 씨가 먼저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 잔상이 생길 정도로 흔들어지는 머리를 보십시오. 저게 바로 고려대학교 근본, 응원의 열기입니다.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남자가 있을 겁니다. 저 응원전에서 컨텐츠를 뽑고 사람들이 인터뷰했던 김민우 농객이 있죠. 자기 학교의 아이덴티티마저 저버리고 저는 변절자가 되어버린 모습에 저는 굉장히 속상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중앙 여성분 인스타 아이디 있나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자료 제시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사이언 요거 촬영할 때 벌크업 얼마나 하셨어요?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때 머리 색깔까지 염색을 하셨으면서 전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찌찌는 보정인가요? 아, 저거는 이제 추후에 CG로 들어가서 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 안타까운 CG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2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용 씨 참고자료 2번. 색각 이상자. 우리는 색맹이랑 이제 색약으로 구분을 하죠. 적색약 혹은 적색맹, 녹색약, 녹색맹의 인구는 청색약, 청색맹의 인구에 비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색을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게 없는데 적색, 녹색을 보는 데는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에로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론에서. 네. 아니, 어처구니, 네, 해주셔야 아, 네네. 되는데. 아니, 그래도 그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네, 대답을 해주세요. 애로사항이요. 네. 아, 오, 네. 애로사항.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진용 씨의 그 파랑사랑 제가 낱낱이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이진용 씨 저기가 어디죠? 신촌역 유플러스 쪽, 유플렉스 쪽 출구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빨잠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 파란색을 상징하는 연대에도 그 사람들은 빨간색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저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곳으로서 저렇게 랜드마크로 빨간색을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결국 연대생들도 빨강 사랑을 버리지 못했다. 빨강을 사랑하는 거예요.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이게 빨간 잔망경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이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뭐라 부르죠? 검은 잔망경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잔망경.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은 공산주의자십니까? 아니요. 아닌가? 아닌 말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김영준 씨의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거 돌게임 아닌가요? 비약입니다, 비약. 비약은 보통 이제 복용자의 능력을 가중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참고자료 6번 네, 쥐약을 드신 분입니다.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쥐약은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제가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3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빨간색이 뭐 공산당을 의미한다고 하시는데 저게 언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2002년의 붉은 악마들입니다. 소위 국뽕이란 걸 느끼고 인간 간의 정의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걸 부정하는 건 2002년생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월드컵, 올림픽, 운동선수들 전부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준 씨, 저때몇 살이었죠? 제가 5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5살이요? 제가 6살이었는데? 예. 그럼 저도 6살이... 에? 아, 내가 7살이구나. 네. 김영준 씨가 지금 과거의 열기를 기억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준 과거보다 좀 미래, 본인의 미래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미필이 이제 김영준 씨인데, 초록색을 부정한다? 김영준 씨 국방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본인은 부정합니까? 초록색 부정해요?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알고 이거는 논란이 제가 일단 발화 중이거든요. 빨간색을 좋아하고 네. 공산당의 색깔을 좋아하고 이진용 씨 이제 초록색으로 가지 않겠다. 이진용 씨 좋아하지 않는다. 순서 맞춰서 발화하세요. 권리는 다 누리면서 뭔 권리요? 한국에 대한 뭔 권리? 뭔 권리? 본인이 밥을 먹고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야. 어떻게 지금 국방이 유지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데? 당신 때문은 아닐걸요? 아 가투사 무시한다? 너 저 색깔 안 입었잖아요. 지금 가투사 뭐 영어 캠프라 무시하는 겁니까? 저 죄송한데 김민우 씨 저 색깔 저 색깔 안 입잖아요. 이거 미필이라 모르네. 훈련소 때 다 저 색깔 입는 거야. 이거 얌마 미필아 적당해야 될 거야. 얌마 화를 내시는 겁니까? 인생 최대 업적이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입니까? 어 저는 그런데 속상하네요. 본인도 갔다 오시면 아마 그렇게 될 속상하네요. 겁니다. 참고자료 7번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7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쥐입니다. 쥐 굉장히 혐오스럽죠? 예, 네,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인데 이 쥐가 유럽에 흑사병을 펼쳤을 때 흑사병을 퍼뜨렸을 때 7,500만에서 한 2억 명 가량의 이제 인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인간에게 해가 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죠, 김민우 씨? 제가 봐서 세 명 중에 쥐새끼를 제일 닮은 건 당신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네요. 지금 그분을 선배님 뭘까? 무지성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김영준 네. 씨, 이 무지성 드립을 좀 시켜줄 만한 그런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해지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블루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울함을 상징하는 문학적인 색이기도 하고요. 항상 굉장히 블루밍데이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 슬픈 우울한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진용 씨는 그런 코로나 블루를 옹호한다.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어서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런 거 옹호하는 건가요? 당신은 음모론자입니까?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코로나가 이제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는 이제 태양에 생기는 어떤 태양 주변에 생기는 어떤 빨간색 잔상들을 코로나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빨간색이 코로나 본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용어를 들어본 것 같은데 코로나 맞나요 여러분들? 네 코로나 왕관에서 따온 거라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네. 너무 토론 그 논객으로서 질이 떨어지는 네네. 아닌가? 아니, 지식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너무 연대생들은 다 그런가요? 일단 그냥 셋 다 얼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 일단 무지성으로 오늘, 공격만 할 수 있으면 전 돼요. 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너무 무지성이다 보니까 셋도 지금 무지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진용 씨한테 좀 강펀치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음모론자 이진용 씨. 파국입니다. 이진용 씨 파국이에요. 사실 파란색이란 건 원론적으로 없어요, 본원적으로. Green onion. 그러니까 파란색은 없습니다. Green onion. 파국이다, 이진용 씨. 연세대학교 공유기 출신으로서 이 도깨비 작품의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용 씨 가불기예요. 중국의 수괴. 제가 딸리는 거죠. 이해 능력이. 왜 저는 못 알아먹겠죠 이거를. 파랑의 파국인데 그린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파란색. 아 블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블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준용 씨 이해력이 좀. 아 이과라 그래요. 뭐 알겠어 이과가. 에휴, 컨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없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안 나올 것 같고요. 뭔 소리야. 지갑 편집하나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편집해달라? 이준용 씨 언론 조작까지 합니까? 요즘 수세에 많이 밀리네요. 네, 쥐가 났어요. 쥐나면 여러분 어떻죠? 아, 제가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사진인데 아리백인 거 아닌가요? 쥐가 났다고요, 이게? 네, 이게 쥐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쥐의 어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쥐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드린 것 같고요. 김민우 씨 반박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우 씨. 네. 네, 아리백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리백이는 건 그 헬창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리백여야 또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진용 씨? 아리백이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파란색을 좋아하면서 본심을 숨기는 걸까? 아, 머리까지 파랗게 물들이고
아, 누구보다 파란색을 좋아하면서 왜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김현준 씨에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고려대의 빨강과 제 볼에 있는 홍조끼를 강조하기 위해 보색 처리를 한 겁니다. 파란색은 저의 빨강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기라? 이름이 기본적으로 레드예요. 내정 옷은 연대 가서 파란색 좋다고 해놓고 지 이름 레드로 하고 옷 빨간색 입고 나오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본인을 레드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감히 나를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본인에게. 이지영씨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아, 레드의 뜻은 참고로 리얼 드래곤을 줄인 말이었고요. 사실 제가 빨간색을 입는 것보다 김영준씨가 파란색을 입는 날이 더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정말 존스럽네요. 레드 드래곤 마지막 좀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번 자료죠? 9번입니다. 9번. 네, 9번 자료 말씀하시죠. 영원 리베와. 약. BY입니다. BY. 네. BY. 영원히 BY. 비가 온다는 뜻. 비가 온다는 뜻이죠. 비. 비가 나한테 다가온다. 비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쇼미에서 1등을 하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치시는 분들도 사실상 쇼미 5 때 다 이제 BY를 빨지 않았을까? 저 방풀하지 마세요. 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이진용 씨. 이진용 씨. 네. 자 이제 제가 자료 제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진용 씨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옹호해 드리고 싶네요. 저희 나라의 아이덴티티. 저희 나라. 자 국어 과외한 네. 사람이 저희 나라. 저희 나라가 뭐죠? 저희 나라. 높여서 말한 아, 겁니다. 한 번 더. 너무 내시네. 네, 문학적 허용이에요 이거는. 문학적 허용이요. 네, 일단 하도 너무 오늘 무지성한데. 예.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군대 갔다 온 사람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고도 과연 앞으로도 말을 할 수 있을지. 자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파란색은 속해는 있지만 빨강보다 아래다. 그 와중에 초록색은 없다. 이상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위에 있는 게 좋다. 위에 있는 빨간색이 좋다. 이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게 더 낫다. 북쪽에 있는 게 낫다. 이지용 씨 말할 때마다 제 방송이 폭파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과연 이 자가 지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 방송입니다, 이지용 씨. 네, 그래 이제 롤링 타바코 얘기까지 나왔네요. 네, 일단 이지용 씨 제가 일단 마지막 카드 한번 여러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지용 씨? 지금 그 초록색 옷을 입고 따봉을 외치고 초록색이 좋다. 초록색이 최고라고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이지용 씨 이제는 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피무브 봉사 활동 모티를 갔을 때 사진인데 파란색 차를 차기 위해서 해피무브를 파란색 차가 혹시 할인받기 위해 네, 경찰차입니까? 이쪽이 파란색 차를 사기 위해 당황하신 가려고. 것 같습니다. 이지용 씨. 네. 내 오른쪽 가슴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현대 스틸이 써져 있죠. 제가 마지막 자료가 남았으니까 제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민우 씨는 자기 모순의 끝판왕이에요. 저 빨간색 고대 티셔츠, 심지어 밖에 빨간색 조끼. 그 와중에 저 테두리. 여러분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보입니다. 초록색 보이시죠? 착한 사람이 당신 방송을 왜 봅니까? 아 시청자 다 나쁜 사람들이다. 시청자들은 다. 나쁜 마음을 가졌다? 착한 사람은 없다? 아름다운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 김영준 씨.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시청자, 나 정말 착한 사람들을 봤는데. 뻔뻔함을 잃지 않는 김영준 씨와 뻔뻔함 자체가 없는 이지용 씨와 함께 토론했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빠밤, 빰, 빠밤. 공개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내가 꼴등을 와 미쳤다 간다 뿅 간다